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고, 영상 올리고, 저도 좀 쉬도록 할게요. 요즘은 제가 좀 많이 걷다 보니까, 저녁에 따로 운동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낮에 많이 걸었다는 핑계 대고,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운동하세요. 건강하면 좋죠. 살도 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본의 아니게 컵라면 하나 먹었네, 컵라면. 라면을 잘안 먹는데, 갑자기 라면이 끌리더라고요, 컵라면. 참치캔도 하나 먹어봤네, 참치캔도. 상당히 먹을만한데요, 보니까, 먹어보니까. 간단하게 먹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저녁이 잘안 끌렸는데, 갑자기 눈앞에 컵라면 하나 딱 보이니까, 왠지 뭔가 얼큰한 그런 뭔가 느낌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누가 댓글에 하나 항상 누군가라기보다는 우리 구독자분 있죠? 항상 라면 이야기 하시는 분 있던데, 라면만 먹고 살아왔냐고, 떡라면도 먹고, 뭐, 만두라면 드시하는데, 뭐, 그날이 올 겁니다. 뭐, 거기다 막 치즈라면까지 같이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그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이제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이 또한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너무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은 그 내색 안 하고 꾸준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뭐 벌거 있겠습니까?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하고 7월 물가지표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그런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많이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이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폭을 키운 거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거래일 만에 거의 순매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순매도. 매도하자! 해가지고 매도한 거야? 하여튼, 매도를 많이 했어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22.58포인트 하락해서 2480.88에 마쳤고, 코스피는 2493.70에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2470하고, 2470에서 2490선에서 거의 등락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벌써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는 6거래일 만에 다시 이전 하락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단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또 본격적으로 둔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경계감도 확산이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까 LG엔솔만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 뭐 하이닉스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3.47% 빠졌고 LG화학, 카카오도 한 3%대 약세를 보였고요. 삼바도 빠지고 네이버도 한1% 넘게 빠졌습니다. 일단 현지 시각으로 이제 10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CPI.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월스트리트에서 7월 미국 CPI가 6월 상승률보다는 낮아요. 9.1보다 낮겠지만은 전년 대비 8.7에서 8.9%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2,620억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 애들이 얼마나 하냐? 1,049억 정도, 기관은 2,033억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벌써 9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왔는데, 이제 10거래일 만에 이제 매도로 이제 바뀝니다. 코스닥도 한 13.38포인트 하락해서 820.27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829.29에 하락 출발했어요. 장중에 820선에서 오르내립니다. 코스닥에서 보니까 개인들이 홀로 한 2,239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812억 그리고 기관들이 1,297억 정도를 매도를 해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모두 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첨보만 유리 상승했어요. 10대 종목 중에. 바이오주가 약세를 주도했고요. HLB가 오늘 6% 넘게 빠지더라고요. 알테오젠은 3.4% 하락했고, 셀트리온제약도 한 1.5% 빠지고요. 지금 가상자산은 소폭 하락하고 있네요. 보니까 비트코인도 한 18만 6천 원 정도 하락해서 현재 3,060만 원대 거래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 6천 원 정도 하락해서 224만 원 정도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빠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빠졌고 좀 아쉬웠습니다. 현재 유럽을 보니까 굉장히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횡보. 횡보 타임입니다. 지금 보니까. 영국도 한0.03% 정도 계속 좀 횡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프랑스 0.08% 현재 좀 빠지고 있어요. 프랑스 빠지고 있고, 독일은 0.19%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다. 독일 상승하고 있고. 하여튼 싹 흐르면 좋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시원하게 막 불경 나가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새벽에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4.57% 빠졌어. 와, 이렇게 빠지나요? 하여튼 마이크론의 영향이 컸어요. 마이크론 컸고, 대부분 다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고생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한번 훅 떨어지네. 응?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한번 횡보를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약간 조정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왠지 조금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거의 뭐 횡보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 우리 보니까 달 지표를 보면은 그 달러가 1311.50이에요. 지금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13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고, 달러 이번엔 134.9센 소폭 상승했고, 유가는 90.5달러 소폭 하락을 했고, 일본 엔화 971.73원 소폭 상승, 유로화는 1342.98원, 그리고 위안화는 194.05원 다 소폭 상승했어요. 휘발유값 1823.74원 좀 내렸습니다. 국제 금값은 1812.3달러 금값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국내는 75440.05원. 금값이 살금살금 오릅니다. 살금살금 오르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797, 2.797 현재 2.7대, 2.8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왔다리 갔다리. 상당히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을 보니까 다행히 이제 하락한 거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우는 0.23% 정도 좀 오르고 있고요. S&P는 0.2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39%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러셀이 0.2%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르고 있네요. 독일은 0.08% 상승하고 있고, 프랑스 0.06, 그리고 영국도 0.21, 유로 0.05, 이탈리아 0.2. 유럽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다행히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뭔가 시원한 불기둥이 안 보이네. 시원한 불기둥. 한1% 이상 올랐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약해요. 오늘 또 CPI 발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의 삼성전자, 여러분들 쇼킹했죠? 제가 어제 말했지만은 뭔가 좀 하락하지 않냐, 폭락하지 않겠는데 역시나 많이 빠졌어요.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58,600원까지. 그냥 59,000원 선이 그게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불안정하다.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은 57,000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니라서, 지금은 약간 좀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약간 조금씩 사야지. 왕창 사면 안 돼요. 절대. 많이 사지 마시고. 뭐 사도 괜찮은데,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이라도 뭐 100원, 200원이라도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보면은. 응? 우리가 또 물건 살때 10원, 20원도 막 목숨 걸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막 100원 더 싸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여튼,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목숨 걸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봐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삼성은 이렇게 좀 빠질 것 같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만 4천원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야, 쭉 빠지구나. 하여튼 5만 3천원 선까지도 충분하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내려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또 조정 받겠죠.
약간 조정받으면서 한번 휙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응? 아침에 쭉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전약 후강, 뭐 아니면 전강 후약,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쭉 빠질 때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많이 매수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사가지고 배당률도 높이고 이제 그런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률이 보니까 벌써 2.65%야. 2.65%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어? 나쁜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모으시면서 배당도 받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 하면 한 265만 원 정도 된다 하나. 하여튼 뭐 세금 띄고 하겠지만은 뭐 꾸준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으셨어요.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서울 지방 특히 서울 수도권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항상 비 조심하시고 빗길 운전 항상 늘 조심하셔야 돼요.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 안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편히 주무시고 아름다운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CPI 발표 한번 보면서 저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